이민호 사장님, 네, 이니 가면의 쇼울 리디클라 복사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예. 네, 저희 쇼울 리디클라 복사 모임 멤버분들도 계시고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도 몇 분 계시네요. 네,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쇼울 리디클럽은 2014년 1월에 처음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. 올해로 만 5년이. 아,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5주년이에요. 와~ 와~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진실한 소통의 힘을 믿는 이민호라고 합니다.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예전에 EBS 다큐에서 이런 걸 봤어요. 강의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분위기가 확 좋아진다고. 그래서 저도 한 7년 정도 이걸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있어요. 왜냐면 배터리를 해봤더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포인트는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. 목소리 낼게요. 목소리에 소리 질러. 아~ 아~ 같이 순댓국을 먹죠. 순댓국 같이. 우리 인간이 폭력이 가라앉을 때는 아 힘을 본성이, 빼고 사랑해라 이런 약자 본성 그건 모르겠어요. 네, 그냥 그 폭력이 가라앉은 인간의 그 마음 상태는 연민의 상태라는 거예요. 71비를 정해버렸습니다. 근데 약간 간접적으로 스토리를 제시를 해줌으로써 스스로 받은 영감을 통해서 이 스토리에 만약에 영감을 받았다면 어떤 힘도 끌어내서 역사라고 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. 라임으로 정리하면 잔소리 텔러인지 스토리 텔러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파트너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만약에 눈에 보이게 말하지 않았고 다들 수고하셨고 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했다면 그 진심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잘 안 전달될 때가 좀 안타깝게 인간의 위치를 위해서 케어하면서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동의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만약에 그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은 아 저도 어디서 배웠는데 이 방법을 혹시 좀 나눠드릴까요?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영어 잘하십니다. 아닙니다. 아니고 아 저도 사실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팁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알고 있던 그 거짓에서 벗어나서 상대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되기도 한데 친구의 반대말은 뭡니까? 라고 한 친구에게 질문을 했더니 다들 뭐 적!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사고방식이 승패의 방식이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직 친구가 되지 않았다. 분명히 역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박수로